안녕하세요. 오늘 둘째 날, 다시 이제 게임을 시작해 볼 텐데, 어제까지 했던 거는 지금 저희가,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지금, 알았어요. 첫 번째는 스워드 마스터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아이돌을 훔치는 거고, 세 번째는 어떤 보물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옆에 있는 아저씨가 맵이 있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알바를 해야 될것 같은데, 알바할 수 있는 장소를 일단은 한번 찾아서 떠나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달밤 참 아름답군요. 항상, 밤이에요, 여기는. 이상하게도. 자, 클립사이드는 그 절벽이죠. 절벽으로 올라가서 아저씨 계속해서 잘 관찰하고 있고, 이제 여기가 드디어 이제 그 밀리 아일랜드 맵인데요. 여기 보면은 라이츠도 있고, 클리어링도 있고, 여기는 뭔지 모르겠는데 불빛이 있고, 아일랜드도 있고, 하우스도 있고, 그러네요. 일단 클리어링 한번 가볼까요? 클리어링이 뭘까? 일단 클리어링이 뭔지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클리어링이 뭘까요? 클리어링? 클리어링. 어떤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클리어링. 클리어링은 특별한 뜻은 없네요. 그냥 클리어링. 특별한 뜻은 없네요. 근데 왜 클리어링인지 모르겠어요. 약간 뭐 또렷하고 맑아서 그런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서커스 텐트네요. 서커스 텐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저씨들이 뭔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But I can do it. I hurt my hand taming lions last week. 그 말은 태밍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 길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I can do it. 난할수 없다. 내가 손을 다쳤어. Taming the lions. 라이온은 사자잖아요. 사자를 길들이냐고 지난주에 길들이냐고 내가 할 수가 없어. I hardly think that little scratch compares to my chronic allergy. You get it, the canon. 잠깐만요. 이게 말이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You don't have any allergies, you faker. You get in the canon. 너 알러지 없잖아. 이 바, 그 사기꾼아. 너 캐논 안으로 들어가. 이런 얘기예요. 그쵸? No, you get in the canon. 너가 들어가. No, you get in the canon. 너가 들어가. Slackers. Slacker가 뭐죠? Slacker. Slacker. Slacker는 의무 태만자, 병역 기피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피한다고 해서 의무를 태만하고 있는 슬래커야. 슬래커. Loser. Loser는 다 알고 있고요. Ruffian. Ruffian은 뭘까요? Ruffian. Ruffian. Ruffian은 악당. 야, 이 악당아. Fop. Fop은 뭐죠? Fop. 밥은 놓친내라는 거예요. 놓친내. 이 놓친내. 이 꼰대야. 이 꼰대. 꼰대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위저. 위저는 뭘까요? 위저. 위저는 족제비라고 하는 거예요. 족제비. 이 족제비. 위빌. 위빌이라는 뜻도 있나? 위빌. 위빌은 바구 및 벌레를 얘기한다고 하네요. 바구 및 벌레. 위빌. 위빌. 미스크리엔트. 미스크리엔트. 이 악한 사단자, 이단자, 이 사탄아. 미스크리엔트. 터디. 두꺼비 아니에요? 그쵸? 이 두꺼비, 아첨꾼. 두꺼비가 아니고 아첨꾼이네요. 아첨꾼. 아첨꾼. 네드웰. 네드웰은 뭘까요? 네드웰. 쓸모없는 사람을 그런다고 널널두웰
정말 쓸모없고 건달이고 정말 무능하고 쓸모없는 사람은 not well 이렇게 얘기하나 봐요. 스커플러는 법을 무시하는 사람, 법률을 무시하는 사람, 상습적인 법률 위반자라고 합니다. 스커플러. 와, 욕이 되게 많네요. 뮬렛 헤드는 뭘까요? 뮬렛은 숭어과의 물고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머리야 너 멍청아 이런 얘기 같아요. 뮬렛 헤드도 있나요? 뮬렛 헤드. 밀레는 수수. 뮬렛 헤드는 그래도 좀 이해가 돼요. 숭어 머리. 그러니까 뮬렛 헤드는 수수의 머리 이렇게 되나요? 펜슬 헤드잖아요. 헬프헤드. 네, 그냥 아헴 하고 말 좀 걸어보겠습니다. 아헴. 되게 빨리 왔어요. Say there, have son. Son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들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젊은이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Say there, son. 왔어요? How do you like a chance? 기회를 잡는 것이 어때요? Chance in a lifetime chance. 정말 일생일대에 처음 있는 chance예요. To perform an amazing feat. 아주 위대한 feat이라는 거는 뭘까요? 업적. 그런 위대한 업적을 perform 수행하는 거야. Death defying feat. Death defying 뭔가 위험한 거 같은데 한번 볼까요? Death defying. death defying은 아주 위험한 업적이지. Death defying, 아주 위험한. 그 분홍색 아저씨가 얘기해요. Well, not so death defying really. 그렇게 death defying 하진 않아.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 위험한 업적이야. No, not dangerous at all. 저 위험하지 않아. An easy feat. 쉬운 업적이야. But exciting. 쉽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exciting 하지. 굉장히 흥미롭지. With the amazing 아주 엄청 amazing 하고 amazing은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요? amazing은 알지만 amazing 위대한 amazing 놀라운 멋진 adventurous 아주 모험적인 그리고 acrobatic은 고개적인이라는 것은 서커스에서 얘기하는 거죠. acrobatic. And exceedingly well known. exceedingly는 뭘까요? exceedingly 대단히 잘 알려진 fabulous flying. fabulous는 아주 멋진 fabulous 멋진 아주 멋진 flying 날아가는 페투치 브라더스. 이 사람들이 페투치 브라더스인가요? 페투치가 무슨 뜻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페투치라고 하는 게 페투치니.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페투치니라는 것은 어떤 이탈리아 쪽 사람인가요? 어쨌든 페투치니 브라더스. That's us, my brother Alfredo. 분홍색 형이 알프레드인 것 같고 and my brother Bill 녹색이 Bill인 것 같습니다. Sounds good? 좋아? Good. It's very simple, really. 아주 간단하지. See that cannon over there? 저 캐논 보여요? 이런 얘기입니다. All you have to do is get in the cannon. 캐논 안으로 들어가고 and we'll shoot you out of it. 포탄을 쏠 거랍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고 across the room 이 그 방 저 건너편으로 쏠 거예요. Quite safe actually. 아주 안전해 진짜로.
뭔가 좀 수상합니다. 그렇게 안전하면 왜 아까 둘이서 이렇게 캐논 안으로 들어가는 걸 주저했을까요? So what do you say? 뭐 어떻게 할 거야? 돈 달라고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여기가 알바 해야 되는 곳인 것 같아요. How much will you pay me? 아주 좋습니다. How about 478 pieces of eight? 이거 아주 좋은 딜입니다. Okay, sounds good. Have you got a helmet? Helmet. 헬멧이 있냐고요? 헬멧이 없는데. 내가 하나 필요할까요? I don't have a helmet. Will I need one? No helmet? Oh, you got to have a helmet. 헬멧이 있어야 돼. Can't do the cannon trick without a helmet. 헬멧 없이는 캐논 트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Go get a helmet and then we can do the trick. 그럼 트릭을 할 수 있다. 아, 헬멧이 있어야만 알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헬멧. Two pieces of head, stupid pot. Pot. Pot을 헬멧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Fish. Minutes. Minutes를 볼까요? Minutes는 뭐죠? There's a lot of spelling error. 그 다음에 치킨 있고. 자, 그러면. Weasel, Vivio, Ahem. Hello again. Ready to do the cannon trick? Cannon trick 할 준비 됐어? Have you got a helmet? 있다고 해봅시다. Of course I have a helmet. What sort of idiot do you take me for? 내가, 이런 얘기죠? 물론 나는 헬멧을 갖고 있지. What sort of idiot do you take me for? 내가 무슨 바본 줄 알아? 이런 얘기입니다. Well, let's have it. 그럼, 오케이. 그럼 시작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We want to be sure. 확실하게 하고 싶어. It's safe. We don't want to hurt. 우리는 네가 다치기를 원하지 않아. No sorry. 아마도 no sorry는 no sorry. 제 생각에는 no sorry는 no sorry. No sorry는 그 absolutely no, 절대적으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절대 아니지. 우리 절대 너가 다치는 거를 원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use pot. pot을 요구하죠. 아, that will work as a helmet. 헬멧으로 쓸 수 있겠네. Now we can do the trick. 우리 그 캐논 트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Step right over here, son. 이쪽으로 오게 젊은이. Now put on your helmet. 자, pot을 쓰고 and get in the cannon. 캐논 안으로 들어가고. And we will take care of the rest. 우리가 나머지를 돌보지. 에코르는 해보는 거예요. 자, 들어갔어요. 오 마이 갓. 정말 쐈어. It works. 동작하네. I'm so relieved. 에이, are you okay? 오 마이 갓. 이거 거꾸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해야 되는? 첫 번째는, where's my helmet? 첫 번째는 where's my helmet이고, 두 번째는, I'm Bobin. Are you my mother? 두 번째 거는, 그니까, 지금, 화면상에서 첫 번째 줄에 있는 거는 좀 약간 정신이 나간, 우리 엄마, 너 우리 엄마야? 막 그러면서, I'm Bobin. Are you my mom? My mother?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가 그러니까 거꾸로 봤을 땐 첫 번째인데 이게 뭐라 그랬냐면은 my helmet, where's my helmet? 내 헬멧 어디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차는 건 it's alright. 괜찮네. Hooray! 잘 됐다. We are spared an embarrassing and financially debilitating loss. 이거는 그 말인 것 같아요. We are spared.
spared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여유가 있다라는 건데, 우리는 조금 안심하게 됐다라는 뜻 같아요. spared 해가지고. 뭐로부터 안심했냐면은, embarrassing,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and financially debilitating. debilitating은 약하게 하다. debilitate. 약화시키다. 약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약하게 시키는 loss. 그니까, 뭐, 소송에 걸면은, 만약에 내가 다쳤는데 소송을 걸면은, 우리가 엄청 그, 재정적으로 타격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we are spared. 우리는 좀 살았어. 좀, 이렇게, 그, embarrassing 하고, 그니까, 우리 당혹스럽고, 재정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소송으로부터 조금 우리가 안전하게 됐네. 뭐, 그런 뜻 같습니다. 여기 your money, sir. 여기, 돈이 있어요, sir. Just recompense for aiding us. Recompense는 보상하다는 건가요? Recompense. 보상. 보수야. 우리 도와줘서, 도와준 보답이네. 이런 것 같습니다. We just need to change the aim a bit. 그 약간 aim을 약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에임이라는 거는 그 타겟을, 그러니까 캐논이 그 방향, 캐논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조금 바꿔서 그거를 바꿔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I'll try next. 내가 다음에 시도해 볼게. No, I will do it. Next. No, me. 이제 서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안전한 거죠. 이게 가이브러 씨가 먼저 해 봤으니까. No, me. Slacker. 다시 나왔습니다. Loser. Ruffian, Pop. 아, 끝이 없습니다. 저 형제들은 이제 480 얻었어요. 이제 제대로 이제 돈을 받고 이제 가보죠. 가보기 전에 몇 군데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자, 마을로 돌아가기 전에 좀 돌아다녀 볼까요? 라이트 있는 데로 한번 가볼까요? none shall pass. 아무도 통과할 수 없어. talking to troll. None shall stop. You must pay a toll. 이렇게 얘기합시다. Stand aside, troll. Troll이라는 건 이런 그 종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Troll. 자, 옆으로 비키게, troll. I'm a mighty pirate. 나는 강력한 해적이야. Stand aside, troll. I'm a mighty pirate. You are no pirate. 넌 해적이 아니야. Why? The town drunk could out insult you on this back. 뭐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why? 왜냐? The town drunk, 이 마을에 그 마을에 어떤 술 취한 사람 그런 것 같아요. The town drunk라고 했으니까 술 취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 마을에 술 취한 사람은 could out insult you on this on his back. 그 뒤로도 욕을 할 수 있어라는 얘기 같은데요. Out insult가 뭘까요? Out insult. 모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술 취한 사람도 너를 그 뒤로 너를 욕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해적 같지도 않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그 좀 그 이미지를 그려보면은, 타운에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앞에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의 백으로 그 뒤로 너를 모욕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주 되게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And probably would. 그럴 것 같은데. Oh yeah. 약한 발음이죠. I can't out insult anybody. You brainless clay. 뭔가요? 도펠갱어. 도펠갱어는 어디서 많이 본 말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도펠갱어. 도펠갱어. 이중자. 클레이는 어떤 그 진흙이죠.
클레이는 진흙, 점토. 그래서 이뭐뇌 없는 점토 이중 인격자야, 도플갱어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Stick it in your ear, your great green garrulous glove. Garrulous glove은 뭐죠? Garrulous. Garrulous는 수다스러운이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glove은 그러면 명사로는 유충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stick it in your ear라는 것은 stick it in your 귀를 파란 얘기일까요? stick in one's ear. stick in once ear 이런 말이 있을까요? 없네요. stick in ear. 스틱 인은 내 생각에는 그냥 귀를 파라는 것 같아요. stick it in your ear, you great green girl's glove. Great green girl's glove. GGGG로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면서 약간 사케스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파라. 이 위대하고 위대한 초록색 수다스러운, 유충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중인격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I can out insult anybody, you brainless. I once owned a dog that was smarter than you. 내가 개를 한 마리 키웠는데 너보다 똑똑하더라. Take that and stick it in your repertory. repertory라는 거는 레퍼토리 같아요. stick it in your repertory. Take that and stick it in your repertory.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요. 내가 키우는 개가 너보다 똑똑하더라. 라는 그 말을, 니 레퍼토리로 써라. 굉장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 None shall pass. 뭔가 이 트롤은 고기를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피쉬를 아까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give fish to 트롤. 아, red herring. 해링이라는 거는 herring 청어. red 청어. 아, red 청어. 빨간색 청어네. pass. 지나가. 사람이었어. 인형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 라이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이트 보면은 stands previously owned vessels. stand이라는 이게 어떤 가게 이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게는 previously owned vessels라고 했으니까 그 중고 배를 파는 곳 같습니다.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안 열나 보네요. open the grocks. That's more honest way to get spare change. 그러면 use some coin을 이용할까요? 럼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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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hing. 이런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야 push 아 push 럼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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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ph nothing. 아 push를 해도 안 될까요? 안 되는군요. 안 되는군요. 그러면
그냥 가겠습니다. Walk to the boat. Look at the boat. Looks like one of those well-engineered imports. 'Surprised this one is still float.' 'Afloat'이라는 거는 이게 여전히 떠다니고 있다니 놀랍군 이런 얘기입니다. 'It's nice looking vessel. 덜덜덜덜. 네.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가겠습니다. 하우스가 있고 아일랜드가 있고. 하우스를 한번 가볼까요? 좀 무서워요. 딴 데로 가겠습니다. 일단 맵부터 한번 그 살까요? 일단은 맵을 먼저 사죠. 일단은 맵을 먼저 산 다음에 그다음에 뭔가 그다음에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돈이 지금 충분히 많으니까. 그렇죠? 네, 이 아저씨한테 맵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Excuse me, but do, oh, it's on you again. 너 당신이구나. Come back for the map to the legendary lost treasure of Amelia Island, huh? 이 아저씨가 확실하게 맵을 갖고 있어요. Legendary Lost Treasure of Amelia Island. 맵을 필요해? I hope you brought enough money this time. 돈이 있기를 바라네. I'll take it. I'll make a swell gift. Swell gift는 뭘까요? Swell gift. Swell은 어떤 부풀어오르다라는 건데, 부풀어오르다의 기프트니까, Swell gift. 이런 말은 있나요? Swell gift. 특별하게 뜻은 잘 모르겠네요. 스웰은 부풀어오는 선물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I'll take it. I'll make a swell gift. Okay, there you go. You've made a wise decision. 현명한 선택을 한 거야. Now get lost. 꺼져버려. 꺼지란 얘기입니다. 맵을 얻었어요. Look at the map 한번 볼까요? I think I've been had. This is no map. It looks like dancing lessons. Oh my god. Do the monkey. Monkey 짓을 해. Back. 1, 2, 3, 4. Left. 2, 3, 4. Right. 2, 3, 4. Left. 2, 3, 4. 이렇게 하다가 back. 차차차. 네. Dancing. 근데 이게 맵 같아요. 이게 무슨 back, left, right 이게 어떤 힌트를 줄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저씨한테는 다 얘기했고 이제는 이쪽으로 가볼까요? 예. 준이도 어디 갔어요? 수어드가 있습니다. 수어드를 픽업하죠. 수어드를 픽업하고 다시 샤브를 픽업하고 이거를 주인 아저씨한테 사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려와서 배를 누르죠. 아저씨를 불러서 It never fails. I step away from the car.
the counter for 2 seconds, and some idiots already ring the stupid bell. 잠시만 자리를 잠깐 비웠는데 말이지. 어떤 멍청이가 벌써 그 바보 같은 벨을 누르고 있구만. 응? 저 좀 깐깐한 아저씨 같아요, 진짜. 어떻게 이런. 근데 어쨌든 저는 카리피라기 때문에 The Swordmaster says you can't jump in the lake, by the way. 스워드마스터가 그냥 차라리 호수로 뛰어들어라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하네요. What a one. 이제 당당하게 그 칼을 살 수 있습니다. What about it? I want it. Great. Best 100 pieces of 8 you ever spent. What else do you want? About shovel. What about it? I want it. Great. It will pay for itself. Believe me, you will dig up 75 pieces of 8 in no time. 순식간에 탈 수 있을 거야. But hey, save some treasure for the rest of us. 우자. 우리를 위해서 좀 보물을 좀 남겨놔. What else do you want? 오케이. Breath mint를 달라고 해볼까요? I could really use a breath mint. You are telling me. Here, take one. 하나 가져. Please. Take a whole roll. Whole roll을 가져버려. There will be one piece of eight. One piece of eight이라고 합니다. What else do you want? 아저씨 보내줘. Sword Master 있는 곳으로 안내해달라고. Look, I told you she doesn't want to see you. Maybe if you ask her again, 한 번만 더 부탁하면 안 될까요? I guess I could hike all the way over there. 내가 산 등쪽까지 올라가야 돼. 다시 한번 기다리게. And don't touch anything. 아무것도 터치하지 마. 아, 그렇군요. 가겠습니다. 아저씨는 가버리고, 이쪽으로 가볼까요? 저기 가보면, 네, 맨션이 있습니다. 그, 가버너 맨션이에요. 가버너 맨션 앞에는 가드가 있고, 강아지가 있다고 했는데, 어우, 강아지가 엄청 무서워요. I'm not going to near them. 이 강아지를 잠재울 수 있는 뭔가를 찾아가지고 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쵸? 네. 그리고 아까 상점에서 민트를 얻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프리즌하고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Give a breath mint to prisoner. Grog a mint. How refreshing. Thanks. So, have you come to release me? 날, 여기서 풀어주려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누군지 물어보죠. Who are you? My name is Otis. At least, I think it is. 최소한 내가 그렇다고 생각해. I've been here so long. 내가 정말 오랫동안 여기 있었어. I can hardly remember. 난 정말 기억을 못하겠어. You've got to get me out of here before I lose my mind completely. 이 말은 너는 정말 날 좀 여기서 꺼내줘야 돼. 내 정신이 정말 I lose my mind completely. 내 정신 정말 잃어버리기 전에, 내가 정말 미쳐버리기 전에 정말 나를 여기서 꺼내주길 바래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얘기하는 겁니다. Can't you see I'm innocent? 내가 그 무죄인 것 같지 않아?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한번 부르죠. But why are you in jail if you are innocent? 무죄라면 왜 그 죄에 있는 거야? I was framed. 그쵸. Be framed라는 거는 모함에 걸렸다는 거예요. 어떤 모함에 걸렸어요. I didn't touch the stupid flowers. 나 그 바보 같은 그 꽃을 만진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무슨 꽃이었죠? What flowers? 무슨 꽃이야? The yellow canisius
Indomie flowers in the forest. 아, 숲속에 있는 노란색 카니쉐라는 거는 카니쉐가 그 강아지의 종류잖아요. 이게 좀 힌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푸들의 종류예요. 푸들의 종류고 인돌미는 뭘까요? 아, 인돌미는 프랑스어래요. 불어인데 잠자는 이게 이 플라워가 그 강아지를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옐로우 카니쉐 그러니까 푸들이잖아요. 푸들의 잠재우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꽃이 강아지를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The yellow carnation endormie flowers in the forest. 그 숲속에 있는 노란색 carnation endormie 꽃이야. 중요한 힌트네요. It's against the law to pick them up. 아, 그거를 뽑는 거는 불법이지. 그래? So, how's the food in there? 여기 음식이 어때? You know, the usual slop, gruel. slop이라는 거는, slop. slop이라는 거는 꾸정물. 꾸정물을 얘기하고 있고요. gruel. gruel은 오트죽인데 뭔가 좀 벌 주는 것 같은 오트밀인 것 같아요. 맛있는 게 아니고. 그러고는 뭐 술인 것 같고. 그 다음에 rats, 쥐들, bugs, 벌레들, and body lice, 몸에 있는 그 진딧물, 이 lice는 이죠? 예. 그리고 if I can catch them, 내가 잡을 수 있다면, 뭐, 쥐나 벌레나, 이런 거 먹는단 말이죠. 너무 심하네요. I have a carrot cake. 캐럿이라는 거는 그 당근이잖아요. I have a carrot cake은 당근으로 만든 케이크 있나 봐요. My aunt, Tilly. 우리 aunt라고 하면은 뭐 이모 정도가 될까요? 우리 내 이모가 틸리 이모가 만들어준 carrot cake을 갖고 있어. Even though she knows I detest carrot cake. detest는 정말 경멸하고 있다는 거야. 정말 싫은 거예요. detest carrot cake. 내가 진짜 당근으로 만든 케이크를 진짜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언트 틸리가 가져온 그 캐럿 케이크가 있답니다. 아, 참. 너무 심하네요. 그렇죠? Actually, the cook at the bar is an old friend of mine. at the bar라는 스컴 바를 얘기하나요? 그 바에 있던 그 요리사가 나의 그 옛날 친구야. And sometimes he sneaks me food. 그 몰래 음식을 밀어다 주기도 하지. 어떤 음식인지 모르겠지만, like 어떤 거냐면 pork trimmings. pork trimming이라는 거는 돼지 그를 얇게 썰은 걸 얘기하죠. pork trimmings. mostly feet and lips. 아, 그렇죠. 그 뭐 썰긴 했는데 어떤 그 발이나 어떤 lips 입술, 돼지 입술이나 뭐 이런 것에 있는 그 포크를 썰은 거라든가. But once in a while. 그렇지만 그것도 아주 가끔이지. He brings this really odd rump roast. 굉장히 이상한 rump roast. rump roast는 역시 그 고기인데 럼프는 엉덩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둔부, 엉덩이 살, 로스트는 고기죠. 그 이렇게 그 구운 고기예요. That's disgusting. 근데 물어보죠. What was so odd about the rump roast? What was so odd about the rump roast? Well, it's the only rump roast I ever seen with the prehensile tail. prehensile이라는 거는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걸 얘기해요. prehensile. 그러니까 어떤 그 꼬리니까 꼬리 잡을 수 있는 꼬리가 이렇게 길게 있나 봐요. 그 꼬리가 있는 엉덩이 그 구운 고 엉덩이 살 고 구운 고기. It's the only rump roast I ever seen with a prehensile tail. 그렇죠. 엉덩이로 만든 그 고기인데 꼬리가 있대요.
굉장히 이상한 요리인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물어보죠. Who want to frame you? 누가 너를 모함했을까? I don't know who exactly. 난 정말 잘 모르겠어. I think it's a conspiracy. 이건 모함이야. And if there's one type of piracy I don't like, piracy는 여기서 해적질입니다. 그 해적질을 딱 하나 해적질 좋아하지 않는데 it's conspiracy. 그러니까 piracy는 해적질이잖아. 해적질은 다 좋다는 거예요. 이 동네가 지금 다 해적들이 있는 곳이니까. 근데 딱 하나 좋아하지 않는 piracy, 해적질은 conspiracy. 이 단어 가지고 이제 엮어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물어보죠. Sheriff Shinestop sure is a jerk, isn't it? 그좀 뒷담화를 까는 거죠. Sheriff Shinestop sure is jerk, isn't it? No kidding. No kidding이라는 거는 진짜 뭐 지금 장난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동의하는 거예요. 정말 쩍그 정말 쩍을 뭐라 그러죠? 그 쩍. 얼간이? 바보? 장난해? First Shinestop is the meanest man on Billy Island. 그 First Shinestop은 정말 이 Billy Island에서 가장 meanest. meanest라는 거는 굉장히 보통 mean하다라는 거는 사람들에게 막대하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meanest라고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가장 못된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페스터 샤인스탑은 정말 밀리 아인드에서 가장 못된 사람이야. Luckily, 다행히도 the governor keeps him in check most of the time. 다행히도 governor는 그 governor 그 도지사죠. 도지사가 keep him in check, keep him in check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렇게 억제를 시키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간에 그 가버너가 그를 좀 이렇게 자제시키는 것 같아요. Keep in check. 좀 그를 자제시켜서 정말 다행이야. We used to have a fair, decent man for sheriff. 그러니까 우리는 한때 그 공정하고 decent, 굉장히 품위 있고 괜찮은 sheriff를 갖고 있었. sheriff가 있었어. 그치? But 근데 He recently died. 최근에 죽었어. Under mysterious circumstances. 알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가 죽은 거야. If you ask me, 나한테 물어본다면, I think the new sheriff had something to do with it. 아, 만약에 나한테 물어본다면, 내 생각에는 그 새로 새이 보안관이 뭔가 그 일과 관계돼 있어. 이새 보안관이 그의 옛날에 그 괜찮았던 보안관을 죽인 것 같아. 보안관이 왔어요. 오, 보안관이 얘기합니다. I think you said enough, Otis. 충분히 말한 것 같은데, Otis. 제 생각엔 저 셰리프가 이 Otis라는 사람을 좀 모함시킨 게 아닐까요? 그좀 의심을 하고 있어서. Oops, 도망갔어요. 아저씨 왔습니다. I hope you haven't been talking this filthy vagrant too seriously. 이 말은 나는 자네가 너무 그이 filthy라는 거는 굉장히 그 쓰레기 같은 vagrant 건달인가요? vagrant 그렇죠. 불황자 이런 그 아주 그 냄새 나는 불황자. 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았길 바라네. 그렇죠. He say anything to avoid paying his debt to society. 사회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무슨 말이라도 할 거야.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뭐 근데 저는 이제 보안관이니까 좀그 보안관 편을 들죠. He is filthy and smells bad too. 냄새나. Hey, thanks a lot. 고맙네. You've got a lot of nerve coming into this town.
am passing judgment on the locals. 너가 이 새로운 그이 타운에 와가지고 많은 그 긴장을 갖고 있구나. 안정한 긴장을 갖고 있고, passing judgment on the locals. 이그 로컬의 passing judgment는 모든 걸다 이렇게 의심해 보는 거죠. passing judgment, pass judgment. 그 judgment는 의견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의견을 말하는데 좀그 의심 가는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passing judgment는 그런 뜻인데, You got a lot of nerve. 일단 긴장이 있고 그러니까 이 마을에 들어와서 약간 긴장이 있고 어떤 이 로컬 이 마을에서 뭔가 계속해서 의견 뭔가 이렇게 그 의견이 있구나. 그런 얘기 같습니다. If there's something you don't like about the way we smell, is there something you don't like about the way we smell? 우리가 풍기는 어떤 냄새? 우리가 풍기는 이런 것에 대해서 네가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면, you're welcome to leave anytime. 너 언제든지 떠나면 돼. 우리가 사는 것이 싫으면 언제든지 떠나. 자꾸 떠나라고 하네요. 예. 되게 싫은가 봅니다, 가이버 씨가. Sorry, 미안합니다. Look, 이봐. I don't know what you're up to. 너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But whatever it is, 뭐든지, 불법일 거야. It's probably illegal. So forget it. 그러니까, 잊어버려. Whenever you go on Millie Island, I'll be watching. 너가 밀리 아일랜드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항상 지켜볼 거란네. 이런 얘기입니다. And if you try any monkey business, you will end up in here for good. Monkey business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그 비밀스럽게 하는 monkey business. 어떤 짓궂은 짓, 속임수, 뭐 어떤 뭔가 같은 실수, 뭐 이런 잘못된 거를 멍키 비즈니스를 한다면, 그러니까 네가 속이거나 잘못된 것을 하게 되면, you will end up here. 여기서 끝날 거야. 그냥 여기서 for good. 영원히 이 감옥에 갇혀버릴 거지. 이런 얘기입니다. 아, man. Is it a pill or what? 정말 그 pill이라는 거는 약이잖아요. 근데 사람한테 쓸 때는, 이거는 그 정말 이어 아우 정말 고약하지 않아? 그런 뜻입니다. 아우 정말 고약하거나 뭐야 이거. 그러면서 You see what I have to put up with? 너 보고 있지? 내가 뭘뭐 어떻 누뭐어 어떤 사람도 아니고 뭐 하고 내가 지금 견뎌 뭘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 보고 있는 거지? 야, 저런 사람이 여기 가뒀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You better go Before you get us both in trouble. 가는 게 좋아. 우리가 그, 다, 둘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talk to Otis 한번더 얘기해 볼까요? Look, I like visitors and everything, but I don't have much more to say. 지금은 얘기할 게 별로 없다네요. Plus, my throat's getting dry from all this talking. 내 목이 점점 쉬고 있어. Why don't you go find someone else to talk to? 뭔가 다른 사람을 찾아보는 게 어때? It's not like I'm the only pirate left on the island or anything. 이 아일랜드에 나 혼자만 파이렛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아, 좀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자, 가보죠. 어디로 갈까요? 네. 한번 줄을 볼까요? Hey, don't mess with my rat.
그냥 쥐만 쳐다본 거야. I said, Pastor on red. I'm going to warn you again. Leave the red alone. Oh, hey man. Frank, make him quit it. 그만두게 만들어. 가버렸어요. 아우, now look at what you did. 뭘 했는지 봐봐. 아이고. 일단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I'm really interested in the pirating. 정말 해적질에 관심 있는데요. What do you want? 뭘 원해? 한번 물어볼까요? How come you are on this street corner? 이그 뭐지? 거리 코너에 여기에 있으면서 왜그 배에 있지 않고 이런 그 거리 그 골목길 앞에 있어서 루팅, 필레징, 세킹 다 약탈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 How come you are on the street corner and not on a ship? Looting, pillaging, sacking. 그런 걸왜안 해? Well, pirating has been panning out so well for us. 아, panning out이라는 건 어떤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았다는 거죠. The pirating hasn't been panning out so well for us. 그렇게 잘 되진 않았어. 우리 그 해적질이. There are some unnaturally talented pirates in the area right now. 내가 그좀 부자연스럽게 talented 그 부자연스럽게 그 재능 있는 해적들이 여기 있는 거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재능이 없나 봐요, 얘네들은. Operating out of Monkey Island. 아, Monkey Island를 운영하고 있는 So we have been pursuing alternate means of self-support.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을 self-support 하는 어떤 다른 수단을 찾는 거지. We're trying to start up a circus. 우리는 서커스를 시작하려고 해. It was working out well. 이거 잘 됐었는데 until the rat scared off the elephant. 쥐가 그 코끼리 the elephant를 그 scare off 그 놀라게 하기 전까지는 잘 됐었단 말이지. And now some jerk scare off the 그리고 지금 어떤 그 병신이 jerk가 그 쥐를 무섭게 했네. 쥐가 코끼리를 무섭게 하고 도망갔고 그 코끼리가 도망갔고 그다음에 이제는 그쥐 하나 남았는데 그 누가 쥐를 내쫓은 거네요. Now you've depressed us. 아, 네가 우리를 진짜 우리 기분을 다운 시키는구만. 집에 가. 아, 불쌍한 아이들이네요. 네. 나한테 가야겠습니다. 자, 스컴바는 우리가 갔었고 딴 데로 가죠. 이제 아까 그 밀리 아일랜드에서 우리가 봤었던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저씨 안녕. 자, 우리가 안 가본 곳이 아일랜드잖아요. 아일랜드를 한번 가보죠. 자, 아일랜드에 왔을 때, 여기 보면 visit 죄송합니다. fabulous 아주 멋진 훅 아일 있고 레스토랑 화장실 있고 스베니어는 그 기념품이잖아요. 이거 케이블 한번 볼까요? I think it could support my weight. 내 무게를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러버 치킨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 러버 치킨에 봤을 때, the rubber chicken with a pulley in the middle. pulley라는 거는 그 도르래를 얘기한다고 했었는데, 이 도르래가 있어요. 도르래가. 그러면 이 치킨을 이용해서 what possible could use that have?
어떤 가능성이 그렇게 이걸 쓸수 있게 할까? 바로 이때죠. 이때 러버 치킨을 여기다 씁니다. 그러면 갈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네. 오, 계곡을 건넜어요. 자, 그 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픈 더 도어 하고 가보는 거죠. 이 집엔 누가 살고 있을까요? 네, 들어갑시다. 오, 어떤 아저씨가 있어요? 무서운 아저씨야. Hey, I don't like visitors. 방문객을 원하지 않아. 너 누구야? Why are you? 이거 뭐야? 첫 번째는 I'm Bobbin Threadbare. Are you my mother? 이거는 약간 그 포탄을 쐈을 때그 거꾸로 있었을 때 있었던 대화인데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I'm a pirate. Cannonball Head. Wire. Cannonball Head. 이 아저씨 보고 Cannonball Head라는 거죠. 그이 포탄 머리야. Excuse me, but the sign said there were restroom here. Restroom here. 그 화장실이 여기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Excuse me, but the sign said there were restroom in here. Sorry, but the signs are a little out of date. 아, 그 사인이 이미 그 out of date이야. 그러니까 out of date은 이제 날짜가 지난 거야. 조금 지난 거네. I used to have a thriving tourist business here. 아, 나는 이곳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했었다네요. Thriving은 번영하는, 굉장히 번창하는, thriving, 굉장히 그 thriving tourist business, 아주 번창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지. 그런데 I had animal acts, tattoo, demonstrations, souvenir, 우리 그 동물의 그 액팅이라든가 아니면 타투 데몬스트레이션 타투를 보여준다든가 아니면은 기념품이 있었기도 했었어. But there was a little accident. 작은 사고가 났었는데 with one of the trained animal. 어떤 그 훈련시켰던 어떤 동물 중에 어떤 작은 사고가 있었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One of our guests was hurt very bad. 그 손님 중에 한 명이 굉장히 다쳤나봐요. 그걸로 인해서. So I was shut down. 그래서 문 닫고, put out of business. 이제 비즈니스를 닫아버렸지. And since then, 그 이후로 I lived here all alone. 그 이후로 나는 여기서 쭉 혼자 살았네. And the only company I have, 내가 갖고 있는 딱 하나의 친구는 뭐냐면 is the same beast that mauled that unlucky tourist. 오케이. 여기서 조금 어려운 제가 모르는 mauled. 그러면 mauled는 찾아보니까 말뚝 등을 박는 큰 망치, 시끄러운 싸움, 뭐 이런 걸 얘기한대요. So the only company I have is the same beast. 그 똑같은, 그러니까 그 오르 그 the only company I have 내오 나의 딱 하나의 친구는 그 같은 그 짐승인데 that mauled라는 거는 아마 난폭하게 다루다라는 뜻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행한 그 투어리스트를 난폭하게 다룬 그 같은 그 짐승 이 짐승하고 같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짐승이 유일한 나의 친구지. The same beast that made me a hermit. Hermit은 뭐죠? Hermit. 아, 그 같은 짐승인데 내가 세속을 버린 그 은둔자로 만든 바로 그 동물이지. 그 짐승이야. A monster that, 어떤 그 monster that just by coincidence, 그 우연히도, a monster that just by coincidence is identical to one that attacked me when I was just a child. 내가 어렸을 때, 공격했던
우연히도 그 몬스터가 내가 어렸을 때그 나를 공격했던 그것과 동일한, 정말 우연이지만 동일한 것 같다. 그 제가 보기엔 똑같은 동물인 것 같은데, a monster that just by coincidence is identical to one that attacked me when I was just a child. 내가 어렸을 때 나를 공격했던 그 몬스터랑 우연히도 동일하네. And left me with these hooks instead of hands. 아, 공격해서 저손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훅이 있네요. 이손 대신에 이 훅을 남겨주었지. 굉장히 끔찍한 비스트였나 봅니다. A deformed man. A deformed man은, deformed, 불구, 기형. A deformed man. 기형이 됐다는 거죠. 자기가 손이 이제 잘렸으니까. Geez, now I'm all depressed.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depressed 되는구나. depressed. 다운되는 것 같아요. 다운된다는 얘기가를 정확하게 한글로 표현하면 우울해졌나? 좀 우울해졌네. Thanks a lot. 고마워. Can't you just leave me alone now? 그냥 날좀 내버려 두지 않을래?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I'm a pirate, cannonball head. Who are you? Cannonball head, who are you? 넌 누구야? My name is Mithook. 여기 이름들이 조금씩 재밌습니다. Mithook이라는 거는 Mith은 그 고기잖아요. 훅은 훅이잖아요. 그 지금 손에 갈고리 같은 거. Mithook. And I think you got a little attitude problem. 그리고 너좀 약간 그 태도가 불손한데? 어? 이런 얘기야? Cannonball Head라니. 그치? Well, I think you've got a little hair problem. 너의 좀, 머리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자꾸 놀릴까요? 그쵸, 뭐, 조금 놀릴까요? Well, I think you've got a little hair problem. Jeez! You just don't know when to quit, do you? 어? 그만둬야 될 때를 모르는 거야? 어? 자꾸 놀릴 거야? Obviously not your barber. 그만하죠. I'm sorry. I just trying to be funny. 그냥 재밌으려고 했던 거야. You want to see something funny? Watch this. Say hello, Roger. Hello, Roger. Pretty good, huh? I got a whole routine. But I don't have time to do it all right now. 그 아주 어떤 홀 루틴, 어떤 그 뭐랄까요? 홀 루틴 뭐라 그래야 되지? 그뭐 특별히 해석을 하지 않아도 알수 있겠죠. 그냥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루틴, 홀 루틴, 어떤 그 짜여진 어떤 긴 어떤 그 이렇게 내가 계속 할수 있는데, I don't have time to do it all right. 모두 다 보여주기는 어렵네, 지금. 그런 얘기죠. Maybe, 아마도, if we are ever on a long ocean voyage together, 우리가 만약에 바다를 함께 여행하게 된다면, but until then, 그때까지, I'm very busy man. 난 너무 바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니토 타투, 지금 그 타투가 얘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 가슴에 있는 해골 타투가 얘기한 것 같은데, 니토가 뭘까요? 멋진. 니토 타투 띵 어게인. 안 보고 싶습니다, 저는. Oops, I just realized that this is the wrong house. 내가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Have a nice time on Millie Island. Say goodbye, Roger. Goodbye, Roger. 되게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러버 치킨을 갖고
다시 다른 섬으로 가보죠. 네, 다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하우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사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Captain Smarks a big body. Pirate Jim. 아, Pirate Jim이네요. 여기가 Captain Smarks Big Body Pirate Jim. Price, Sword Training, 30 Pieces of 8. 아, 30원이라고 하네요. 돈은 지금 충분히 있으니까. Cannon Firing, 160 Pieces of 8. Ball Extra, Ball은 Extra고 Cannon Firing 하는 연습은 160 Pieces of 8이라고 합니다. 일단 뭐야 이건 또 있어요. Grappling Hook. 아, 그래핑 그훅 잡는 훅 잡는 건가요? 아니 잠깐 이거 그래플링 제가 그랩이라고 한줄 알았는데 그래플링인데 걸어 잡는 갈고리 쓰는 방법인가요? 그거는 130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들어가서 전 훈련을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I think it's locked. 그러니까 락이 아니고 노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It only be polite. 그게 좀 예의 바른 거지. What do you want? You wimpy little spineless bacon.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제가 알아들 수 있는 건 spineless maggot인데 maggot은 해충이잖아요. 그뼈 없는 해충. wimpy는 뭘까요? wimpy는 약한, 작은. 그뼈 없는 맥것 맥것은 그 구더기 이 구더기 이뼈 없는 구더기가 작은 뭘 원해? 너이그 윈피 약해 빠진 작은 뼈 없는 해충 같은 놈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입이 아주 험하시네요. 전 폴라이트하게 얘기했는데 하지만 저는 그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Could you train me to be better than the sword master? 아저씨 무서워요. 아저씨, better than the sword master, sword master보다 더 낫게 말이야. You, 니가, you could never be half the sword master. Carla is a sword fighter. 그 sword master 이름이 칼라인 것 같아요. 너는 절대로 그 sword master 칼라의 반도 못 따라갈 거야. Even with hours of hard work. And sweat and blood. 한 시간 동안 열심히 싸워봤자 피만 흘릴 뿐이지. 피땀 and sweating blood. Hard work 하고 그 다음에 sweating blood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 피땀 흘린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너가 그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그 피땀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해 하는 그 시간을 보낸단 말이 하더라도 말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훈련한다 해도 그 여자의 반도 못 따라갈 걸. I remember fighting. 내가 그 싸움을 기억하는데 side by side with Carla at Port Royal. Port Royal에서 카라랑 그 싸웠던 일이 생각이 나는군. The local constabulary 이건 뭘까요? 컨스타블러리. 아, 경찰대군요. 컨스타블러리. 그 로컬 컨스타블러리 had us cornered. 로컬 경찰이 우리를 코너 궁지에 몰았다는 얘기인가요? 진퇴양난에 빠지게 했다는 거예요. 경찰이 와서 우리를 못하게 했다는 거죠. It looked like we were done for. 우리가 그 끝난 것 같지만, and then she said. 그녀가 다시 얘기했지.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 But I disagree. 아니, disagree가 아니고 이건 digress. digress가 뭐죠? digress.
난 다르게 생각해. 그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난 다르게 생각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You just don't have what it takes. You just don't have what it takes. 뭘 받아야 될지 그냥 모를 뿐이야.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뭘 해야 될지 네가 모르는구나. I do so have what it takes. 내가 뭘 하든지 내가 다그 받을 거야. You do not. 할수 있어요. I do so. You do not. 너 못해. I do so. 할수 있어요. I like your spirit. I will do what I can. Of course, it cost you. 그 돈이 들린다. How have you got? Okay, I've got 30 pieces of 8. 30원 있어요. Say no more. Say no more. No more야, no more. Let's see your sword. 너의 칼을 보자. Okay, check it out. 칼을 보여주죠. Yes, this is a nice one. 이거 좋은데? Let's get to it. 그럼 해볼까? Okay, yeah, my God. 이 해충아. Why don't you whip that sword out and let's see what you can do with it. Whip the sword out이라는 거는 이제 휩은 그 채찍질하는 그런 느낌인데 이 칼을 싹 휘두르는 말은 주는 이제 제안하는 거죠. 그칼 한번 휘둘러 보지 그래. Let's see what you can do with it. 너가 이제 일단 처음에 네가 할수 있는 것을 한번 보자. 이런 거죠. 자, 야, 짠, boy, you fight like a dairy farmer. 이 dairy farmer, 그 dairy farmer라는 거는 뭐죠? 그니까 소젖 짜는 그런 농부처럼 싸우고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스워드 마스터를 찾았어요. 아니, 스워드 마스터를 찾는 게 아니라 스워드 마스터를 이기기 위해서는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 곳을 찾은 겁니다. 이 트레이닝 하는 센터를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칼 싸움을 하고, 그리고 스워드 마스터를, 이제 한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간과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럼 또 내일, 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